사는 인생. 한줌도 안 되는구나. 무심한 저 세월은 눈치도 없이 시침이 떼고 가는데 한번 왔다 갈 길인걸 못하러 왔어. 뜨내기 손님이더냐. 야속하다. 원망을 말자. 세상사 별거 없더라. 2절 생략. 시침이라는 곡인데, 이야, 뭔가 이게 그 노래 안에 뭔가 그 인생이 녹아 있는 듯한. 네, 저도 가사 때문에 이 노래 택하게 됐어요. 너무 좋은데요? 네, 그 시침이라는 게 그 아시죠? 이름표 떼고 가는 도망가는 그. 네. 그 시침이 떼고 도망간다. 네, 이름표잖아요. 그래서 네. 정말 이 가사를 딱 보면서 정말 무심한 것 같은 거예요. 그냥 뭐 떠내기 손님도 아니고 한 번 왔다 이렇게 갈 건데 와서 세상을 살면서 너무 희노애락을 뭐 겪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그냥 인생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저한테는 무겁고 슬펐거든요. 네. 근데 이 시침이란 곡이 제 나이 때 이제 지금부터 불러서 네. 여러분들께 쭉 알려주면 저는 한 60대 정도 되면 이 노래가 정말 저에 딱 맞는 노래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전 이 부분 바람에 등 떠밀려 가는 인생은 한 줌도 안 되는 안 되죠. 이 곡 정말 작사분이 누구야? 작사가 최완규 이분? 네. 아니 뭐 박한나님? 네. 이분은 유명하신 분인가요? 네, 많은 곡들을 작곡을 하셨는데 네네. 아직 뭐지? 딱한 히트곡을 크게 히트한 노래가 없어서 그런지 네. 노래를 굉장히 잘 쓰시는 분이세요. 그리고 박한나 씨는 이제 그 사모님 되시는 분인데 누구의 사모님이에요? 최영규 씨의 그 사모님이신데 글을 너무 잘 쓰셔요. 그러니까요. 둘이 뭐 두 분의 인생을 알 것 같습니다. 네.